국정원 해킹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만 국정원은 명확한 해명보다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빙자한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GPS 위치 추적기인데요. 차량이나 가방 같은 것에 몰래 붙여놓으면 감시 대상자의 동선을 책상에 앉아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장비로 사람을 감시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경찰이 영장도 없이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민간인을 이 위치 추적기로 감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해경 보안수사대를 위해서 일하는 수사협조자, 이른바 공작원입니다. 활동지역은 중국. 2013년 10월, 당시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이 씨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감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수사였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 현장에서 걸려두고 끝까지 부인을 해라. 한국 사람이 아닌 척하고. 운영 주체가 경찰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눈치채면 안 되기 때문에 제조 상표나 이런 걸 다 제거하고요. 김경희는 이메일을 통해 위치 추적기의 작동법과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중국 현지인을 통해 위치 추적기를 그 사업가의 차량에 부착하고 두 달에 걸쳐 감시를 했습니다. 감시 기록은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실제 감시 기록입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속도까지 표시됩니다. 오차 범위는 5m 이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대상자가 거점으로 가는 곳을 호텔, 음식점, 커피숍 이런 데를 확인해갖고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동선을 파악해서 체증을 해라. 나름대로 머리를 썼죠. 하지만 경찰은 결국 감시 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해경이 해체되면서 그게 우리가 넘어온 건 사실입니다. 넘어온 건 사실인데 일단 가치가 있어야 뭐 수사를 하고 가치가 없으면 수사를 안 하는 상태죠. 위치 추적기를 수사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고 위치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라면 중국 당국의 영장 신청을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위치 추적을 했으면 됩니다. 이번 수사에서 해경은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 이것이 김경희가 사용한 위치 추적기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통신사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따라서 영장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99.9%는 다 등록이 돼서 나갑니다.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사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등록을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출을 꺼리거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 위치 추적기 사용을 지시한 김경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의 한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김경희는 취재진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해경에서 넘어오고 잘 몰라요. 김경희는 이후 메신저를 통해 감시 대상자를 직접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치 추적기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시 대상자의 동선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증거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말해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치 추적 장비는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걸까?
문제의 위치 추적 장비를 제작한 업체를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나옵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청을 홍보용으로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납품한 적은 없는데 여기 주요 거래처를 보면은 경찰청이 네. 올라와 있어요. 아, 그 아니에요. 그쪽 경찰청. 아, 그래요? 네, 저희가 경찰청으로 직접 뭘 납품하고 한 적은 없어요. 경찰청도 위치 추적 장치를 수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은 제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죠? 그럼 혹시 경찰청에서 그런 위치 추적 장치를 구매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런 것도 없죠. 불법 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없죠. 첩보 영화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취급하는 다른 업체들을 탐문해봤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관공서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입해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한달에 나가는 수령만 보더라도 한 100, 기본적으로 100대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뭐 적게 나간다고 하면 10대, 20대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은 꺼렸지만 경찰과 더 높은 곳이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관공서 중에 혹시 좀 이런 데도 있었다고 하시면 근데 이제 관공서를 저희가 밝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이 관공서에서도 나름 보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보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수사기관에서도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할 것 같은데 영화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사용합니다. 경찰서 쪽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을 오셔가지고 수사하는데 사용을 하고요. 경찰서하고 직접 한번 거래도 해보셨나요? 거래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판매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경찰서뿐만 아니고요. 더 그 높은 국가기관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예. 그러면 자세하게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예. 원래 기업용으로 나온 건 기업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건데 이제 자꾸만 다른 쪽을 써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쓰는 거는 뭐 어떻게 말리지 못해요.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쓰는 제품인데. 휴대폰 위치 추적을 수사에 활용하려면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GPS 위치 추적 장치는 이런 절차 없이 손쉽게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주요 고객은 수사기관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 홍예진입니다.